뭐 하는 거야? 뉴스 하고 싶은데 저 왜요? 돈바닥만큼도 언론 자유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넘쳐나는 뉴스 버려드립니다. 썩은 뉴스는 도려냅니다. 꼭 필요한 뉴스는 채워드리겠습니다.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이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남자 DJ 이상호입니다. 지난 한 주도 힘드셨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여자 DJ 윤소라입니다. 오늘 하루 물론 비는 오지만 지금부터는 근사할 거예요. 차 한잔 하실래요? 자. 역시 비 오는 날은 이 향이 더 짙어져요. 야, 정말 맹물에서도 향을 건져내. 그러니까요. 소라 누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비님은 뭐 마시니? 저도 항상 물 마시고 있습니다. 네. 아까 커피 마시고 이건 가신 거예요. 그랬군요. 깨끗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입을 가시고 시작하는. 네, 네. 좋습니다. 이 방송에 대한 어떤 예의랄까요? 예, 신성시 하는 예. 전문가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 커피만 마시면 입에 자꾸 침이 고여요. 아시잖아요. 그랬구나. 가을비처럼, 개운하게 우리 또 하루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비가 많이 왔는데요. 네. 비 온 뒤에는 기온도 오늘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뚝 떨어진대요. 네. 감기 안 걸리게. 체온 관리, 여러분들. 잘 하십시오. 아, 이제 올해도 다 갔어요. 말꼬였어. 큰일 났네, 이거. 아, 근데 정말 올해처럼 나는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다이나믹한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다이나믹 코리아 아니야? 다이나믹 코리아. 그렇죠. 너무 네. 많은 일이 있었어. 근데 또 이 올해가 가기 전에 발뉴스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이거 정말 저도 관심이 많아요. 네. 네. 바로 나비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 나비 프로젝트가 뭔가요? 이거 네, 설명을 나비는 해주세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비처럼 자유롭게 이제 날려드리려고 해서 그런 뜻이구나. 우리 정대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네. 우리 할머니들이 끌려다니면서 고초를 당했던 네. 싱가포르, 팔라우 이런 곳에다가 바로 그 자리, 그 역사, 치욕의 현장에다가 위안부 할머니들 위로하는 소녀상을 지어드리는 프로젝트예요. 잊지 말자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고. 네네. 네. 그 뭐 같이 그 따라 걷기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 행로를 쭉 따라서 저희가 걷는 거예요. 그럼 뭐 같이 팔로우들도 있나요? 일단 그 첫 번째 주인공이 김복동 할머님인데요. 예, 예. 김복동 할머님은 대한민국에서 대만으로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싱가포르로 가셨는데 네네. 참 고난의 길이었지요. 이제 그 길을 되짚어 보면서 그 과정을 저희가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다큐로도? 해요. 다큐로도? 어쨌든 그동안 글쎄 이건 나라가 해줘야 했을 일인데 굉장히 그 무관심하다고 뭐 얘기를 해야 할까? 그렇죠. 이 MB 정부 치하에서 네네. 사실 우리 정봉주처럼 훌륭한 위인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참, 모든 네. 국민들을 정말 나라의 주인으로 이렇게 네. 내세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원래 나라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일단 애국자들이 뭐 너무 많이 듣보자 발류스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혹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할 방법이 있어요? 네. 사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한 그렇죠. 프로젝트, 그러니까 싱가포르에다가 하나를 짓는데 넉넉하게 잡아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돈이 네. 많이 드는구나. 그래서 지금 저희가 티셔츠도 판매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그 재정을 네, 그런 아니면, 식으로 우리 크라우드 펀딩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예. 많은 분들이랑 좀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 좋은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티셔츠는 저희가 판매하게 될 거예요. 나도 그럼 티셔츠 하나 예약. 누나 사이즈가?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자, 4사 사이즈 하나 추가요. 안돼요. 그리고 네. 저, 그 홈페이지 내가 봤어요. 뭐 고발뉴스닷컴 홈페이지 새롭게 만든다고 했는데 네. 언제 오픈되는 거야? 지금 이제 한참 작업 중이죠 저희가. 네. 네, 내일부터는 우리가 시운전에 들어가고요. 그렇죠. 네. 시운전 할 때 들어오셔도 경찰 출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운전 할 때 들어가도 다 볼 수 있는 네. 건가요? 네.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제대로 공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 고발뉴스닷컴에 올라오는 기사. 네. 그 일기 펠로우들이 쓰는 거라. 그렇죠. 지금 일종의 시험 기사들인데 예. 열심히들 쓰고 있습니다. 아, 네, 나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네. 네, 괜찮게 쓰고 있어요 지금? 잘 쓰고 있나? 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예, 예. 그렇죠. 아,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예. 뭐. 그 이미숙 씨 관련해서. 아, 그렇죠. 네. 맞다. 경찰서를 제가 왔다 갔다 몇 번 다녔었잖아요. 뭐, 무혐의 네, 네. 뭐 이런 거. 혐의 없음이 나왔다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저는 사실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판결문에 있는 내용. 아, 그럼요. 그다음에 네. 뭐 조서 내용에 있는 거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이미숙 씨 개인 사생활을 저희가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숙 씨가 장자연 문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작성 과정에 개입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예, 예. 행사했다는 부분이 조서에 나오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그리고 국정원에서 개입한 의혹 있거든요. 네네. 국면 돌파를 위해서 예, 예. 그런 것들이 진실이 그러니까 밝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국면 돌파라는 건 그렇죠. 그런 것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민숙 씨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문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막 오,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를 해서 소송을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없이. 예, 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나 본데 예, 예. 여하튼 뭐 형사적으로 혐의 없음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정말 다행이에요. 민사 소송은 근데 계속 진행이 됩니다. 11월에 11월 14일 날 재판 받으러 오라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정말? 바쁩니다 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구나. 민사는 또 민사대로 가는 거죠. 하지만 형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민사는. 아 예예. 예. 아 그리고 뭐 저 다빈이 영화 보러 갔었다며 지난 주에. 같이 가셨잖아요. 무슨 영화? 아니야 난 안 봤어. 안 봤어. 얘는? 저만 본 걸로 하겠습니다. 무슨 영화 봤는데? 자 우리 새끼녀 곽현아 씨의. 전망 좋은 집 저희가 보러 갔었어요. 얼굴이 왜 갑자기 빨개져? 그 얘기하는 야하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네. 여하튼 뭐 확실한 건 저희가 확인했는데 19금은 확실합니다. 네네. 어쨌든 그 섹시하고 개념 있는 우리 현아 씨 네. 영화 대박 나길 바라고요. 네네. 네, 정말 어쨌든 현아 씨 그 열렬한 활동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열성적인 활동. 열성적인 활동. 그 덕분에 우리 방송 본다는 사람들도 많고 고마워요. 네. 현아 씨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영화에서도 그런 게 느껴져요. 정말 새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열성, 적극성, 진정성. 하지만 19금이에요. 아 그리고 네. 제가 요즘 안 보려고 해도 차트 자꾸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무슨 차트? 그 빌보드 차트? 어느 차트요? 우리 팟캐스트. 팟캐스트 차트가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1위 잠깐 했다가 금세 그야말로 보도도 못한 프로 하나가 탁 나타나면서 맞아. 1위에서 밀려났어. 그러니까. 나 그래서 같이 방송을 들었어요. 예. 그 프로 뭐야 그거? 그게 저기 그 뭐 새로운 진행자가 UMC라는 분인데 와 진짜 나오자마자 1위. 뭐야 지금 연결된 거야? 나 한번 내가 전화 내 친구 한번 전화해 볼래. 이분 정말 개념 있는 분이던데. 여보세요? 예예예. 예, 예. 누구세요? 아예 예. 놀라셨다. 김규주입니다. 누구시죠? 저 발뉴스 진행하는 이상호라고 하는데요. 아 예. 이상호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설마 지금도 이 방송 나가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거의 올머스 생방송. 와 진짜. 아 예. 청취랑 목소리 너무 비슷해. 어떤 어휘를 쓰던 간에 그럼 나가게 돼 있네요. 그죠? 아 뭐 거의 우리는. 방송국 문 닫는 한이 있어도 그대로 나갑니다. 긴장. 아니 근데 이러실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야 누가 섭외했어? 아니 근데 예, 예. 제가 뭐라고 부르는 것이 좋아요? 저는 뭐 그 지금 이 방송을 지금 2회까지만 했고 저는 방송인도 아니고 예. 제 본업은 래퍼죠. 예, 음악하는 래퍼. 사람입니다.
그 뭐라고 그 부를까요, 이름을? 사람들은 보통 이제 뭐 그 UMC라고 부르죠. UMC가 이름인데 기니까. 아. 그냥 예, UMC 님하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딴지에서는. 아, UMC 님하. 네. 아, UMC 님. 아. 아, 그런데 네. 저는 저 유재석 MC를 UMC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뭐 예, 예. 그 아주 그만큼 저 사회를 잘 보신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UMC가 아 활동하시는 이름이세요? 네. 래퍼. 네, 그 예능에서 그런 이름이 뭐 수천만 사이에 나돌기 전에 저는 이미 뭐 한 20년 전부터 그렇게 불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 예. 저작권이 있으시네요. 자, 그런데 우리 UMC. 주장할 수 있지만.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들었어요. 그것은 알기 싫다. 아, 예, 예,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거의 그 사고였지 사고. 저희가 1위를 했어요. 발뉴스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고 그래서 한번 이제 보라 그래서 봤는데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은 알기 싫다가 1위로 딱 왔더라고요. 아, 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난 예. 뭐 에라 난 줄 알았어. 아, 그 여기서 어디 아, 놓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이 못 들으신. 아, 뭔데요? 정확히는 업데이트 20시간 만에 1위를 했습니다. 아, 예. 좋대. 자, 그래서 UMC. 예.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들어봤어요. 네. 그냥 난 앞에 한 2분 20초 정도만 들으려고 그랬거든? 아, 예, 예, 예. 어, 근데 불가항력적으로 다 듣고 말았어. 정말 너무 재밌었어. 어, 재밌더만요. 예, 그, 사실. 근데 나는 그 끝날 때까지 네. 김어준인 줄 알았어. 근데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예. 많이 들었죠? 제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저는 지금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을 한 게 10년 전입니다. 2002년. 어, 진짜? 우리 선배님이시네. 예. 인터넷 선배님. 그리고 2002년에 방송을 하고부터도 지금까지 늘 똑같은 말투였기 때문에. 아, 그럼 총수 쪽에서 베낀 거다. 그거 누가 베낀 거예요, 그러면? 뭐 듣보잡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따로 이렇게 영향권 안에 속해 있지 않죠. 그냥 우연히 어쩌다 맞아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방송에서 또 변명을 할 테니까 제 방송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들을 수가 없네. 아, 예. 예. 안 들을 수가 없어. 야, 이번에 네. 사실 방송 내용 네. 사실 저도 뭐 탐사 보도 기자질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 예. UMC 말고 함께 했던 그 기자분 취재를 열심히 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좀 다른 분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 예. 예. 딴지일보의 상근 직원 혹은 이제 필진 분들이시고,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그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선무당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인들이죠. 이 자기가 아는 것 빼고는 자세히 알지 않지만, 그 자기 위원회에 들어가면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얕은 지식으로 국민들을 대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국회의원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선무당들이 입만 산 선무당들, 키보드 앞에서 워리어질만 잘하는 선무당들 이런 사람들 사람들을 얼마든지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딴지에 정말 많고요. 맞아요. 저는 예 그분들의 목소리가 이제 세상에 빛을 보게 하는 역할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겸손한 부분은 사실 김어준이 갖지 못한 건데. 그럼 이 기획은 누가 한 건지 궁금한데요. 기획을 누가 했네요. 소라 누나 인사 좀 하실래요? 아 예. 아, 인사할까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끄러. 저 윤소라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저 이현주입니다. 예. 네네. 예. 아 저 제가 궁금한 건요. 저 이 방송을 네.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분들의 그 필진 그분들을 네. 규합을 해서 이런 네. 방송을 만들겠다는 그 기획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아, 예, 그래서 예, 예. 기획 자체 누가 하셨는지 그 기획 누가 했냐 그거 그 지금 아마 그 낙곰수의 헤드쿼터 여러분들도 저를 모르십니다. 네,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드리죠. 그 방송하실 때도 좀 뒷모습만 뵀고요. 저는 불과 뭐 한 석 달, 넉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여자친구가 그 김용민 교수님 팬이어서 뭐 행사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술 마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저분들은 제 존재를 모르십니다. 인사도 아직 못 해봤어요. 베일에 간절히 있어. 어떻게 이런 방송을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기획도 예. 기획은 그 제가 올 초에 딴지하고 인터뷰를 한번 한 다음에 네. 저를 필진으로 불러올 생각이셨어요 편집장님이 일개 필진으로 그렇죠 제 생각은 이건 누가 보냐 예, 조또 아닌 곳에 조또 아닌 사람이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생기겠느냐 네.
네, 나름대로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방송이 어떻게 했느냐. 어허. 아. 네, 딴지 라디오는 지금 팟캐스트에 있어서 조선일보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아, 그러게 말이에요. 예, 무슨 네. 거짓말을 하거나 방송을 좀 못 만들어도 사람들이 들어줍니다. 아, 그런 뜻이죠? 예, 저 잠깐 긴장했어요. 예, 이때 좀 아까운 스피커들을 모아서 하면 어떠냐라고 제가 뭐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준비해와 보세요라고 무관심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제목 짓고 뭐 스크립트 짜고 대본 쓰고 아, 그거 다 하신 거구나. 기자분들 섭외하고 그래가지고 만든 방송입니다. 지금까지는 장난입니다. 거의. 대단한데요? 그러면 장난이라기엔 김영민, 큰데. 김영민이랑도 관계 없는 거예요? 김영민 교수님이랑도 아무 관계 없고 그 딴지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들으셨던 목소리의 이제까지의 주인공들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분들도 저를 모르십니다. 야, 사실 나꼼수가 네. 이제 12월 19일 대선 이후에 사라질 방송 아닙니까? 나 딴따라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또 나꼽사 예, 나꼽사리는 일단 없어지는 게 확실해요. 근데 나 딴따라는 모르겠다. 근데 여하튼간에 나꼼수 네. 이후에 정말 앞으로 이 알 권리와 이 정보에 대한 갈증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알릴 수 있잖아요. 예. 저희야 뭐 이제 그냥 산소 같은 방송이니까 산소 같은 늘 그냥 있는 거고 그래도 걸쭉한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알기 싫다를 들으면서 아, 사람들 네. 반가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19일 이후에도 계속 되는 거죠? 네, 계속합니다. 그 저는 뭐 그런 대의를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오직 재밌고자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예, 방송이 끝나는 때는 제가 이 방송하는 걸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때일 겁니다. 야, 멋있다. 나도 그렇게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재밌을 때까지 일하는 거. 멋있다. 근데요. 예, 예. 자, 2회 그리고 3회 앞으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향으로 꾸려질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던데. 네. 그래서 그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편집장님 이하 뭐 상근 직원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고 지금 그것은 알기 싫다가 1위를 하는 건 일시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곧 내려갈 겁니다. 아 물론 그러겠죠. 안 올리면 이제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후속이 예, 왜냐하면 예 그 역 예, 저희들은 이 역사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피해자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범죄 사실들 이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사실 그런 게 정말 중요해요. 네. 제가 이제 저는 제도권 언론 생활 오래 하면서 어쩔 수 네. 없이 이 대중적인 의제를 고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 필리핀 인신매매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중파가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껄끄러운 그 중간 영역에 있는 그런 아젠다들이거든요. 하지만 맞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네. 거야. 근데 아 그런 네. 약간 내로우한 사회 현상과 부조리, 비리 뭐 이런 것들을 취재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법적으로 방송이 아닌 팟캐스트가 다룰 만한 주제죠. 맞아요. 예, 예. 아, 아 제대로 저기, 잡았네. 예. 제대로 잡았어. 그런데 이 1위 되는 대로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1위를 딱 했을 때 네. 사실 지금 4,652개가 있어요. 대한민국 팟캐스트가. 그렇게 많나요? 네. 네. 그리고 내가 아는 지금 현역 기자들 중에서도 이를테면 지금 KBS의 박모 이 기자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매주 비정상회담이라는 팟캐스트를 올리고 있어. 네. 알고 있어. 그런데 네. 그거 아무도 잘 안 들어. 애는 열심히 쓰는데 재밌어. 그리고 근데 네. 와 UMC는 듣보잡인데 이 팟캐스트 업계에서는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근데 이거 딱 때렸는데 바로 그냥 1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때 어땠어요? 본인 느낌이? 그 일단은 주변 사람들이 너무 흥분하겠구나. 아... 그 처음에 우리 그 지금 고발뉴스의 작가분께서 저한테 아까 2시간 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주셔가지고 1위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반응들이 어땠어요? 예. 대한민국 어딜 가나 좌우를 막론하고 참 등수놀이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을 했는데. 맞아요. 유명세는 사라지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멋있다, 이 사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가수로서 예? 약간 그 뭐랄까 지금 이 다루시는 문제 자체가 정상적인 어떤 그 언론 그 기사 중에서 이제 말하자면 소외된 어떤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일 자체 그 가수로서의 그 영역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어떤 소외당한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네, 노래 네. 자체가 좀 그런 노래도 네. 많고 절대 네. 이 중앙 쪽에서 좋아할 것 같지 않은 노래. 어떤 노래들을 했는데요? 그런 노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광호병 노래도 만들었었죠. 몰라 좀 들려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 네. 노래 하나 진짜 우리 한번 들려드려야 되겠다. 그 저희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어, 네. 혹시 뭐 자기 대표곡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네. 보통? 이렇게나 안 유명하면 대표곡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전혀 본인도 맞아요. 스스로를 대표하지 못하는데 예. 야, 그렇지. 본인이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거. 어나 근데 이 사람 너무나 멋있다. 말이 아, 진짜, 아니, 진짜. 말이 살아있네. 정말 우리 예, UMC 예예예. 예, 예. UMC 크게 되실 거예요. 네? 잘못 들었습니다. 앞으로 네. UMC의 목소리가 네. 팟캐스트와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이 울려 퍼지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아, 우리 네, 예. UMC 노래를 좀 찾아볼게요. 예, 아니 특히 애정하는 예. 노래 한 곡 알려주시면. 가난한 사랑의 노래 이런 노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네, 그 제가 이제까지 발표한 노래가 100곡에 이르는데 그 중에 몇 안 되는 손에 꼽을 만한 욕이 없는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손에 꼽을 만한 욕이 없는 노래 저희가 함께 네. 청해 들으면서 우리 UMC 앞으로도 건승을 저희가 기원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예, 책 가져갈 테니까 사인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그것은 알기 싫다. 단박에 20시간 만에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통한 네. 아 그것은 알기 싫다의 진행자 UMC와 함께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무 가난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기를 너무 가난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기를 야 노래 좋죠. 아, 네. 노래도 좋고 저희가 노래 나갈 때 뮤직비디오 그 옛날 저 올덴 뮤직 거기 나왔네요. 그러니까 멋있게 생겼다. 아, 대박인데. 카리스마 있잖아. UMC 네. 대박이야 네. 이제.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자 앞으로 우리 UMC의 시대가 또 열릴 것을 저희 확신하면서 아 오프닝이 네. 좀 길어졌어요. 예, 예. 단풍이 아름다운 이 계절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먼저 1부 뉴스 타임입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리는 뉴스 버리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넘치는 뉴스 중 이상호 기자가 모두 버리고 남긴 개나발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2부는 미디어 비평 타임인데요. 미디어 비평 발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썩은 뉴스는 꼭 찍어서 드러내고요. 광고와 엿바꿔먹은 뉴스는 그만큼의 엿을 되돌려드립니다. 네. KBS가 창조 컨설팅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자세한 내용과 그 밖에 KBS 소식을 알아볼게요. 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결국 해고됐다고 하던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싼 MBC 관련 소식, 박근혜 기자회견 언론사 반응도 낱낱이 분석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기대되죠. 네. 네. 그리고 2부 마무리는 네. 윤다민 기자가 발뉴스 타임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지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립니다. 먼저 꼭 알고 계셔야 할 뉴스들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수정학회는 부일정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정치공세로 규정하는 한편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도 이사장과 이사진은 국민에게 해답을 내놓으시길 바란다며 최필립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의 퇴진과 이름 변경을 에둘러 요청했습니다.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오늘 야권의 정수장학회 기자회견 비판에 대해 야당이 계속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정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면서 어제의 강경 모드를 이어갔습니다.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것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반응했습니다. 부일장학회 원소유주인 김지태 씨 유족들은 박근혜 후보가 김지태 씨를 부정축제자로 표현한 것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들은 이럴 거면 도대체 왜 기자회견을 한 것이냐며 일제히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소위 친노 핵심 인사 9명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들은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된다면 기꺼이 물러나 정권교체와 문 후보 승리만을 위해 뛰겠다며 더 이상 친노, 비노를 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학계와 영화계, 미술계, 종교계 학계 등 각계 인사 48명은 오늘 성명을 내고 정치개혁과 단일화가 곧 민주주의이자 시대정신이라며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소설가 황석영, 이회수, 김현수 씨, 그리고 정지영, 송혜성 감독, 화가 이목상 씨, 명진 스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탈북단체의 임진각 대북 전단 살포를 불허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오전 8시 40분 임진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두 곳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앞서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는 오늘 오전 11시 반쯤 북한 3대 세습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대형 풍선에 담아서 북쪽으로 날릴 예정이었으며 북한은 인민군 서부전선 사령부를 통해 전단 살포 지역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수원대, 고려대, 우송대 등 사립대 13곳이 학교 법인의 법정 부당 전입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수십억의 돈을 종편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대학 중 상당수가 대학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국 대학 평균보다 높은 등록금 인상률을 기록했던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이한열 열사의 사진을 빼도록 권고한 방침을 뒤늦게 철회하기로 했으나 후속 대책 마련이 늦어져서 자칫 문제의 교과서가 내년에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 철회 결정을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교과서 인쇄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선 광해군 시대를 배경으로 삼은 광해 왕이 된 남자가 지난 토요일 오후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쓴 황조윤 작가는 천민에서 왕으로 변해가는 하선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간적 부분을 드러내려는 의도는 있었다. 인간 노무현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스크린 독과점, 물량 공세 등 구조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맞아 MB 정부를 풍자 고발하고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독재를 증언하는 영화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정치 풍자 다큐 MB의 추억과 MB 맥커리 유착 의혹을 다룬 맥코리아가 개봉했으며 유신 시대를 다룬 유신의 추억, 다카키 마사오의 전성 시대가 내일 23일 첫 시사회를 갖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자행된 고문을 그린 영화 남영동 1985와 광주 민주화운동 유가족이 전두환을 암살하려는 내용을 담은 영화 26년도 개봉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야, 오늘도 참 정말 많은 뉴스를 예. 일주일치를 저희가 모아야 되니까 근데 어우, 무엇보다 히트는 어제 그 기자회견 아닐까요? 기자회견이요? 네네. 그렇죠. 기자회견은 일단 퉁 지금 뭐 윤다빈이 뭐 기자회견 관련해서 아, 뭐 엄청나게 뭐 아, 자료 조사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인터넷에 지금 네네. 네티즌들이 거의 뭐 한 7, 80%는 어제 기자회견과 관련된 트윗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강간도 결혼 상태가 되면 미화되고 침략을 했어도 만약에 경제가 발전했다면 합법화되고 미화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역사관이 아닌가. 그렇죠. 아, 그런 예. 얘기를 많이 올렸어요. 그분의 역사관은 진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난 근데 우리 저 박근혜 후보께서 좀 뭐 야권을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 뭐 기자회견 비판이 막 지금 뭐 쇄도하니까. 네네. 야당이 계속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정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이 얘기. 근데 정의. 그러니까 뭐 그분의 정의와 우리의 정의가 다른 것 같아요. 이 정의가 정의? 응. 이 정의인가? 뭐야 이거 썰렁하게. 이 정의 아니면 진보 정의인가? 진보 정의가 아닌가? 근데 정말 이 얘기. 셋 다 여성 후보네. 예. 정말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정의는 결코 패배하지 그럼요. 말아야죠. 예. 네. 그러지 말아야죠. 기대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최초로 박근혜 후보랑 민주사회 진영이
의견 합의를 봤어. 맞아요. 아, 그러네요. 네. 정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아. 대통합이었습니다. 네, 대통합. 네, 네. 아, 그 중요한 얘기다. 그다음에 우리 친노로 지목됐던 인사 9명이 예. 민주통합당 선대위에서 물러났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친노, 비노 아, 지금 말들이 많은데. 용단을 내렸어요. 용단을 네? 내린 분들 명단을 한번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사회정책 수석을 지냈던 우리 김용희 공감 2본부장. 네. 그다음 국정 상황실장 지냈어요. 참여정부에서. 네. 현재 특보단 부단장 맡고 계시던 박남춘 부단장. 국정과제 비서관 지내셨죠. 현재 비서실 부실장 맡고 계시던 윤우덕 부실장. 그다음 민정수석 지내신 전해철 기획본부 부본부장. 네. 이분도 국정 상황실장 출신이죠. 이호철 후원의 운영위원. 그다음에 대변인도 지내셨고 정무비서도 하셨어요. 현재 전략기획실장 하시던 정태호 실장, 국내 언론비서관, 정무행정담당 팀장 지내 소문상, 네. 그다음에 홍보기획비서관 지내셨죠. 메시지 팀장을 맡고 계시던 우리 양정철 팀장, 그다음 끝으로 정무기획비서관 지내셨습니다. 일정기획을 담당하시던 윤건영 팀장, 이 아홉 분이 네네. 물러나셨는데요. 여하튼 나름대로 정치 쇄신을 위한 외부의 주장에 귀를 기울인 것 같아서 네. 많은 분들 박수 보내고 계신데 이참에 왜 FTA를 추진했던 사람들 그리고 비리에 관련돼 있던 사람들도 좀 더 용퇴하는 모습을 보여서 네. 정치 쇄신에 힘을 좀 모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어요. 일단은 저희는 그 FTA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어요. 제대로 된 입장. 네. 아, 그거는 일단 뭐 나왔어요. 재협상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데 좀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곧 속속 발표가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진각에서 삐라 대북 삐라를 계속 지금 뿌려왔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데 이제 정권 초반만 해도 제가 정부 부처를 취재하고 있었는데. 네. MB 정부 들어서 단 한 번도 이 대북 삐라 살포를 허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벌금도 받고 그러면서 여하튼 사실상 이 정부가 방임을 하거나 뒤로 이렇게 격려를 한 거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의 우파 종교 뭐 이런 단체들이 후원하고 있어요. 이 단체들을.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이분들 운영비가 안 나오는 또 아픔도 있대요. 여하튼 간에 좀 심각한 문제는 일단 경찰이 이제 불허하면서 네. 이제 오늘 이게 나가리 되긴 했지만 나가리 이게 근본적으로 이거를 통제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북한이 포병이 움직이고 무슨 뭐 서지컬 어택 그 해당 구역만 북한이 타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늘 오전에 주민 대피시켰어요. 이 사람들 생업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미연에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정말 오래전에 이런 거 안 하기로 하지 않았었어요, 서로? 정부에서는 이렇게 못하게 하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못하게 할 수 있는 말에 힘이 없고 윤리성이 없는 정부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방임했다고 보는 그럼요. 거야? 네. 그리고 그분들과 사실상 같은 편이지. 격려, 네. 내부적으로는 격려 뭐 이런 거. 이를테면 불산에 네. 위험이 있어. 불산이 터진대.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터지게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주민들만 그냥 대피시켜. 생업에 네. 막대한 차질을 빚으면서. 여하튼 뭐가 선후고 본말인지를 잘. 왜 쓸데없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글쎄 외교를 하시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어느 때 얘기예요 이런 게. 난 아직도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 MB 정부 때 얘기예요. 법정 부담 전임금 이건 뭐냐면 네. 법적으로 재단이 학생들을 위해서 쓰도록 돈을 내야 되는 거야. 네 그렇죠. 교직원들의 의료보험 같은 비용들이 그렇죠. 여기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재단만 살찌우지 말고 실제로 학교 운영하는 돈을 쓰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못 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포카 칠 때 학교는 가야 되잖아. 학교도 못 가면서 옆으로 계속 자기 뽀찌를 챙기는 거지. 또 화장실 전문 용어 너무 많이 나와요. 오늘. 화장실 가서 막 화장실 가면 막 주머니마다 돈 있어. 분명히 자기 잃었다 그러면서. 근데 그걸, 그런 비양심과 아니야 진짜. 그런데 그 이유가 제대로 내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고. 그걸로 이제 뭐 따로 혼자 사 먹으려고 한 거지.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종편에 투자한 거야. 이런 참 등록금 가지고 지금 종편에 아니, 투자한 거 아니에요? 좀 투자를 하려면 좀 그 투자처에 대해서 팟캐스트에 무슨, 투자하거나 확실한 어떤 뭐 투자,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어느 학교야? 답이나. 수원대, 고려대, 우송대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고려대는 왜 또 13개 대, 이대, 뭐 한양대, 다 불러 다 불러. 네. 당국대, 세종대, 우송대, 영산대, 동서대. 네, 뭐 이런 대학들 다 TV 조선, 뭐 채널A, JTBC 이런 데다 투자를 했습니다. 이래놓고 재정이 어렵다고 네. 야, 얘기를 하는 와. 말이야. 머리대. 왜 왜? 아니 그냥 꿀밤 주고 싶어서. 고려대, 머리대. 아. 거기다 등록금은 팍팍 올리고 말이지. 맞아. 평균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했던 학교들이. 그러니까 모자라는 걔들이. 돈을 거기서 충당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비겁해요. 그러니까 학생들 등록금 빼돌려서 정편에 투자하네. 그렇죠. 아, 예. 이런 경우가 어딨나요? 죄질 안 좋다. 진짜 무슨 건달들도 아니고. 아, 참. 건달들이 또 소송한다 누나. 아, 죄송합니다. 그렇네. 나쁜 건달. 아 끝으로 국사편찬위원회. 네. 제가 그 앞에서 방송을 했는데. 네. 국사편찬위원회가 아직 한국사편찬위원회인지 일본사편찬위원회인지 몰라. 아 정말 이 국사가 이 어느 국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1905년에 이루어진 을사늑약. 그렇죠. 이거는 강제로 당했다고 해서 늑 강제로 당할 그렇죠. 늑자잖아 이게. 예. 근데 이거를 조약으로 바꾸래. 이거는 일본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이잖아. 그렇지. 일본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일본 왕이잖아. 네. 근데 이걸 천왕으로 천왕. 바꾸래. 왜 우리가 천왕이라고 불러야 돼? 그 쪽발이 대왕을. 아, 쪽발이 왕을. 어? 왜 우리가 천왕이라고 불러야 되냐고. 그럼요. 천왕이라고 불러면 안 되죠. 나는 딴지일보 김어준을 총수라고 부르는 건 내가 원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렇죠. 예. 그렇잖아. 예, 예.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이 원해서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인데 네. 우리 그 민족을 욕보이고 천왕이라는 그럼. 건 그럼 우리 사과도 안 했잖아. 예, 우리나라 그 왕은 훨씬 더 아래 밑에 놓고 깔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왕이고 예, 예. 천왕이야? 아니 근데 어떻게 국사편찬위원회인데 네. 참 여하튼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간이 없대요. 네네. 11월부터 내년에 쓸 교과서 인쇄를 시작하는데 네네. 국사편찬위원회가 여하튼 이거 잘못됐다고 시인은 했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래서 아직 통보를 안 했대 교과부에다가. 그럼 어떻게 뭐 그래서 인쇄소에서는 아직 인쇄소에서는 아직 통보 안 받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전화를 누가 좀 걸어주면 안 되나? 아니면 저 인터넷으로 좀 이메일이라도 보내면 되잖아 빨리. 그렇죠. 네. 예. 아, 시간이... 일부러 안 한다고 볼 수 네. 있는 거지 이거는. 시간이 없습니다. 참. 네. 안 되면 우리가 예. 그 인쇄소를 우리가 취재를 가자. 예. 아, 그래야겠네요. 네. 인쇄를 막아야 돼. 근데 이거 진짜 맞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린 학생들이 이걸 역사적인 사실로 다 배우는 거잖아요. 아 근데 말하고 나니까 진짜 이게 울컥하지. 오늘 쓸만한 유일한 말한 것 같아. 이거 저 교과서 인쇄하는 거 막으로 갑시다. 우리 안 되면. 아니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예. 그런 일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또. 예. 또 분명히 공무집행 방에 들어올 텐데. 아 그리고 요즘 그 재밌는 영화 많이 쏟아지는데. 아, 맞아요. 지금 뭐 MB의 추억, 네. 맥코리아, 유신의 추억, 뭐 엄청난 남영동. 26년 막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새큰한 영화 하나를 저희가 영화. 골라서 감독님을 한번 전화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전화를 네네.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영화죠? 이 영화 포스터가 굉장하더라고요. 봤어? 네. 누구실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김재환 감독님이시죠? 네, 김재환입니다. 예, 저 팬입니다. 저 고발뉴스 진행하고 있는 이상우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제가 옛날 긴장하셨어. 아, 고발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긴장하셨는데. 발뉴스는 발뉴스. 김 감독님. 안 그래도 얼마나 긴장하고 계실 텐데. 지난번에 우리 투르마 쇼. 네. 그 영화도 저는 너무 근사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아, 그런데 이번에 MB의 추억. 정말, 아, 이 한국의 마이클 무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 그 작품을 만든 감독님을 보니까 바로, 아니야 다를까, 우리 투르마쇼를 제작하셨던 김재환 감독이시더라고요. 아, 정말 예. 저 존경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김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난 우리 투르마치쇼. 예. 한국 언론에 정말 큰 문제를 던진 역작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 영화 제작과 개봉 이후에 가장, 다음에는 영화를 만들면 정말 요거는 내가 이거 더 이렇게 잘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했던 아쉬운 점이 있었나요? 혹시 개인적으로? 아, 저기 이상우 기자님 지금 전화가 약간 감이 조금 먼데요. 아, 그래요? 아, 방금 네, 지금 말씀합니다. 예, 네. 지금은 어떠세요?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아, 괜찮습니다. 예. 지난 트루먼 쇼가 사실 근사한 영화였는데 감독 입장에서 내 다음에 영화를 만들면은 요건 좀 이렇게 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 다면 뭐가 있었나요? 지난 트루먼 쇼에서. 글쎄 그냥 이게 우리 PD들이 여기저기 연기자로 막 출연을 했는데요. 가짜 손님, 가짜 사장 이런 거 출연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전문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연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는 연기력이 정말 뛰어난 분하고 한번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네. 이번에 저희 주연 배우를 아주 대단한 분을 대단한 연기력을 가지고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이시죠? 그분이시죠. 예, 네. 이게 이 NBA 추억을 보시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다 제 연출력 부족이고요. 예. 근데 주연 배우의 연기력 하나만은 이병헌 송강호씨를가 했던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우리 김재환 감독님 참 위트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트루먼 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괄목할 만한 주연 배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예. 죄송합니다. 전화가 자꾸 왔다 갔다. 그렇군요. 예, 여러분들은 방송사상 최초로 사회자가 질문을 두 번씩 반복하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지난번 그 트루먼 쇼가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예. 아, 의미가 있었는데 괄목할 만한 주연 배우가 없어서 약간 좀 그 거시기 했다. 그래서 이번에 MB를 캐스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노게런티죠. 아, 노게런티. 노게런티. 자, 혹시 이 MB의 추억 아직 뭐 못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2,000명밖에 네. 못 보셨으니까. 네. 아직 못 보신 5,000만 국민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광해가 지난주에 네. 지금 1,000만 관객을 넘었는데 주말 박스오피스의 네. 실질적인 1위예요. 1위. 바로 이 MB의 추억이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개봉 첫날부터 매진했어요. 네, 좌석 점유율이 64%. 광해의 두 배입니다. 그리고 4일 만에 고작 몇 개의 영화관에 걸었을 뿐인데 2,000명을 넘었어요. 가볍게.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초반 성적. 일단 뭐 우리 주연 배우의 티켓 파워는 대단하다. 그리고 역시 배우의 연기력이 뛰어난 작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먹힌다. 이야. 아, 개런티 요구하겠네. 뭐 그런 부분은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예.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사실 멀티플렉스가 단 한 개라도 일지 않았거든요. 아, 개봉관에 문제가 있구나. 네, 지난 네. 목요일 날 개봉한 영화가 대여섯 개 이상 되는데 멀티플렉스 네. 한 개도 못 가본 영화는 이게 유일합니다. 야. 이게 제가 그냥 지난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많이 민주화됐다. 이제는 대통령이 주연인 영화도 그러니까요. 극장들이 이렇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레임덕이다. 세무조사 당하면 어떡하려고 이 사람들이 영화를 안 펴나. 우리 주연 배우 굉장히 무서운 분인데 예. 이분들이 왜 이러시나. 예. 아, 정말 말씀은 네. 네네. 말씀은 정말 그 재밌게 해주셨는데 사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영화의 네. 예, 트루먼 쇼 때 예, 사실은 제가 퐁당퐁당 상영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트루먼 쇼는 보통 통상영으로 끝났는데 하루 한 번. 아, 그리고 다른 영화 들고 퐁당이면 뭐 적어도 두 번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작은 영화들은 사실 저도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저보다 더 상영관을 못 잡는 영화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네. 저희 사실 이거 백업을 고영재 대표가 하고 있거든요. 네. 옛날 원앙 소리를 백업했던 분인데. 예, 원앙 소리. 예. 예, 독립 영화를 되게 백업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 예. 그분이 자기가 했던 영화 중에는 가장 대중적인데 가장 극장에 안 잡히는 영화를 대중적인 영화래. 야, 이게 정말 여하튼 저희 우리 방법이 없습니다. 네티즌들과 그리고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이 방법을 좀 광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아, 근데 결국 많이 네. 보시면 네. 개봉관도 늘어나고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요? 결국 뭐 소비자들이 소비자 파워로 끌어내는 수밖에 없지 네. 않나 싶은데. 이게 근데 이게 소비자 파워가 나오더라도 이게 맛있다라는 소문이 나야 이제 그 집에 식사를 하러 갈 텐데요. 예예. 예. 맛 자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죠? 기회 자체가 이제 주어지질 아, 않으니까. 예. 아 근데 저기 지난 주말에 좌석 점유율 높아서 그런지 메가박스 네. 광주 전남대점인가 한계관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열겠다고. 오 메가박스에서 왔다 그러네요. 커봐요. 아, 예. 확실히 그. 힘이 있다니까 그래도 그런 메가박스 같은 곳에서 이를테면 예. MB의 추억과 같은 이른바 개념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 그 메가박스에 있는 다른 영화도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 딜을 기억 팔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이거 MB의 추억 예. 한국에서는 사실 흔치 않은 시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재편집하면서 재구성하는 영화인데 언제부터 사실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2004년에 그 다큐로 MB 스페셜로 박근혜 네. 후보와 관련된 걸 찍었었어요. 박근혜 대 정동영. 아, 예, 예, 예. 그 총선 관련된 다큐를 찍었는데 그때 사실 이렇게 선거 과정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참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전쟁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 뒷 얘기들도 재미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만을 추구하는 정치인과 거기에 또 멍하니 뜻으로 가는 유권자의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 일찌감치 하셨군요. 사실 이게, 네. 예, 근데 사실 이게, 엔딩 크레딧에는 빠져 있는데요. 네. 제가 사실 제작 김재철이라고 넣을까 잠시 고민을 했거든요. 아. 이게 뭐냐면 네. 이게 뭐냐면 사실 방송이 제 역할을 하면 전혀 필요 없는 영화거든요. 그렇죠. 누가 보러 오겠어요. 네. 네. 방송에서 정말 이렇게 비판해야 될 것들은 명확하게 비판을 하고 한다면 네. 필요 없는 영화인데 사실 제작 지분이라 그래야 되나 제작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김재철이라고 제가 근데 그래서 넣을까 하다가 네. 그러면 또. 또 소송 들어올까. 결국 미디어의 네. 고발로 읽혀지네요. 그쵸? 예. 그, 사실 미디어가 던져주는 이미지 이면의 어떤 그런 장면들. 네네. 그 다음에 어떤 정치인들이 미디어를 활용해가지고 유권자들을 낚는 법을 아주 재밌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트루먼쇼가 천박한 시청자와 미디어,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라면, MB의 추억은 뭐 탐욕적인 유권자와 미디어? 거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MB의 추억과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속속 뜨고 있는데요. 네. 아주 근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를테면은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선거 당시 했던 말과 실제로 뭐 재벌 개혁하겠다고 사실 선거 공약을 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못했고 만약에 네. 또 정동영 후보가 5년 뒤에 대통령 퇴임할 때 상황이었다면 어쩌면 이 영화는 MB의 추억이 아니라 정동영의 추억이 될 수도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특정 대통령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죠. 예. 어떤 그 권력에 대한 감시와 미디어 거기에 속는 시민들에 대한 좀 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그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니거든요. 네네. 네, 사실 이건 MB에 대한 영화라기보다는 MB에 미친 우리, 그러니까 유권자에 대한 영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탐욕적인가, 우리가 얼마나 탐욕적인가. 거울을 보면 우리 속에 MB가 있다. MB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던졌는데 우리가 압도적 뽑아주지 않냐. 그렇죠. MB를 비난하고 우리 책임을 회피한 채 쏙 빠지지 말고 한 사람의 책임 미루지 말고 지난 5년의 역사는 MB와 우리가 같이 만들어간 거고 예. 앞으로의 5년의 역사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잘 찍자. 네. 만들어진 정책과 이제 비전 말자. 뭐. 네. 자 우리 김지한 감독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현장에 살아있는 철학자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MB를 찍은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MB는 우리를 돌아보자. 네. 결국 그 말에 이번 우리 대선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까지 요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네. 끝으로 우리 영화를 아직 볼까 말까 작정하지 않은 한 2% 정도의 청취자가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네. 제 생각에는 네. 사실 이거를 NBA 쪽 같은 영화는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배급 지원을 해야 되는 영화거든요. 이게 투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강력하게. 네.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냥 반새누리, 반박근혜 영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거는 사실 제가 비난한 게 이명박 대통령 비난하거든요. 2007년에 이명박이, 2012년에 이명박을 맹비난하고 있는데 이게 보고 나면 사실 투표하고 싶어지는 영화예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를 혐오해서 이제 이상 도망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표하자. 네. 그리고 뭐 기성세대들 같으면 지역주의와 어떤 이미지의 포로가 돼가지고 박히지 말고 정책이나 뭐 어떤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5년 후 2017년에는 사실 또 누구의 또 추억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렇죠. 네. 5년간의 추억이 사실은 좋은 기억이 남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좀 행복해져서 좋은 기억들이 남아서 이런 영화 뭐 누구누구의 추억 같은 게 사실 5년 후 안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겠죠. 네. 네. 아, 정말 그 또 하나는 네네. 그 김재철 사장 같은 분들이 없어서 방송이 제 역할을 사실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게 영화로 만들어질 이유 전혀 없거든요. 어떤 제작자가 그냥 시상파나 이런 데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에 8천원, 9천원을 아주 어려운 곳에 가가지고 돈을 내고 가가지고 찾아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건 사실 방송 3사가 반성해야 되는 맞습니다. 영화예요. 방송 3사가 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 장르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자료 화면들이 그 보물들이 지금 찾고 지금 쌓여 있는데 네. 단지 그게 그냥 현 정권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활용이 되지 못한다면 글쎄요, 그게 과연 공영방송일까요? 네. 지금까지 MB의 추억 근사한 영화를 가지고 트루마시 의회에 다시 돌아온 김지한 감독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관위에서 네.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우리 사실 이 영화는 네. 각 우리 대선 주자분들 우리 함께 보시고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영화예요. 저희도 반드시 나오는 대로. 아, 그리고 정말 말씀 잘하신다. 네. 감동했어요. 감동이에요. 10월 21일 네. 월요일 개나발 1부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지야. 자, 2부는 미디어 비평 발로 시작합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도 알차입니다. 창조 컨설팅. MBC 2580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노조 파괴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이에요. 근데 네. 그게 왜 창조야? 창조란 말이 난 미워졌어. 그런데 이 노조 파괴 전문 컨설팅에서 KBS가 지난 10년 동안이나 자문을 받았대요. 이야, 참. 노조를 갖다 압박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썼다는 거죠? 예. 네.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으로 썼냐면 예. KBS가 이제 최민희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네. 어떤 걸 물어봤냐면 근무 시간 외에 피켓팅하는 것에 관한 법률 검토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야. 법적으로 어떻게 걸리나 피켓팅하는데 쟤들 어떻게 그렇지. 잘라야 돼 아, 그런 거 물어본 거야. 노조 파기할 법률적 컨설팅 징계 처분에 반대하거나 정치적 목적의 집단 휴가 투쟁을 하려고 하는데 얘들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 저촉 안 되면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타임 오프 및 노조 전임자 처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노조를 무력화시킬까요? 언론법 아이고. 관련 토론 시 노조의 시설물 사용 요청 관련 법률 검토 노조가 언론법 관련해서 토론을 하는데 시설물을 쓰려고 해요. 어떻게 거절할까요? 아, 깨알 같네요, 아주. 그리고 촬영 기자와 카메라맨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문제 되나요? 어떤 문제 있나요? 이런 것들. 야, 이게 노조 파괴 집단으로부터 10년 동안 꼼꼼해요. 네. 상시적으로 자문을 받은 거야. 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2010년 이후에 이제 언론 노조 KBS 지부 이른바 새 노조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전화 온 것 같아요. 아 이거 곽현아인데 이거 왜 전화 왔어? 여보세요? 어 현아 씨. 바쁘세요? 방송 중이에요. 어 지금 방송 중인데 왜 무슨 얘기지? 어 아 그러면은 전화 못 하시겠네. 어 지금 녹음 녹화되고 있어. 녹음되고 있어. 아 그래요? 어. 아 아니 저 뭐 하나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 그럼 몇 시쯤 마치세요? 어 지금 한번 금방 마치는데 우리 개나발 청취자들을 위해서 잘 됐다 너 그 전망 좋은 집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 좀 드려. 무슨 안내발? 응? 아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인데? 영화 홍보. 그렇지. 영화 홍보하시는 영화? 어. 반응 어때? 뜨겁지? 아 별로 반응 없네. 아 누나 너무 솔직해요. 아. 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지금 우리 잔뜩 네 전망 좋은 집 지금 개념 영화들 사이에 끼어팔기 하고 있는데. 무슨 영화 보면 이거 보여주고 이런 걸로. 어 근데 그 영화 네 우리 시사회 봤잖아. 네네. 근데 영화에 대한 어떤 곽현아의 진정성, 성실성 그런 게 느껴졌는데. 진짜요? 아 근데 뭐 저 그 끝나고 나서 지인들이랑 얘기했는데 아 제가 진짜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얘기를 막 하는데 그날 이후로 소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닌데 첫 영화 찍고는 괜찮았어. 그리고 여하튼 나는 인간 곽현화 성실하고 노력하는 곽현화의 모습을 영화에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만족이야. 그러면 뭐 더 할 말 없으면 김용민 오빠는 굉장히 극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걔는 원래 그래. 아 그래요? 목사잖아 목사 아들이잖아. 아유, 참. 여하튼 우리 김용민 씨 보니까 정말 의리 있더라. 그날도 탁 와서 계속 지켜주고. 그 다음에 난 또 그 친구도 상당히 감동이었어. 그 여가수 이름이 뭐더라? 아 나머지 한 여자분요? 여자 가수분 있잖아. 여자 가수? 이지혜 씨. 아 이지혜 씨. 아, 네. 언니. 이지혜 씨도 정말 끝까지 자리 남아서 지켜주고 그 다음에 언론사 여기저기 카메라에다가 다 그 영화 좋다고 얘기해주고 정말 근사한 친구인 것 같아. 여하튼 곽현아 씨 고생했고 전화 우리 방송 끝나고 다시 하자. 네 오빠 그럼 언제 끝나시죠? 아, 그 구체적으로 묻지 마지. 놓고 녹음 중인데. 바보야. 끊어! 아, 진짜. 뭐 언제 끝나냐고 지금 녹음 중인데. 어떻게 하러 우리가. 아, 이 방송 너무 재밌네요. 아, 진짜. 결정적으로. 기다리는 전화 나누고. 자, 창조 컨설팅에 대해서 10년 동안 자문받아왔던 사실이, 우리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라서 나타났는데. 네, 진짜 충격적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8,340만 원을 지급을 했대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각종, 노조의 정상적인 업무를 어떻게 하면 법으로 올가맬까? 여기에 우리 시청료가 그러니까 들어간 거죠? 그러네. 그러네요, 네. 헐. 정말 여러 가지로 시청료 내기 싫다. 야, 근데 소라 누나 진짜 관점 좋다. 난 그래서 시청료 좀 안 내고 있어요. 이러라고 시청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 우리가. 텔레비전이 없어. 예. 근데 텔레비전이 없는데도 몇 년 동안 냈거든?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했더니, 그거 이제 원천 징수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시청료 거부 운동을 벌여야 돼요. 이런 건. 정말 실망입니다. 네. KBS.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이분 우리가. 개나발에서 여러 번 모셨잖아. 이기령 KBS 이사장. 아직도 이분이 계신가? 아직도 이사장이네. 학력 조작했지. 네. 그다음에 옛날에 또 오공 부역자잖아. 네, 언론 네, 부역자. 네. 프랑스에서 이런 사람들 다 사형시켰잖아. 원래 사형. 그렇죠. 사형을 청산이 잘 안 되니까. 프랑스에서는 점점 세집니다 저희. 아 프랑스는 사형시켰다니까 진짜. 친일 아 그렇죠. 나치에 부역한 그럼 나치에 부역한 언론사는 폐쇄하고 적극적으로 부역한 거지. 언론인들은 사형시켰어. 근데 이기령 KBS 이사장은 아직도 이사장하세요. 학력까지 조작했으면 높은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사십니다. 그다음 한나라당 후보의 선대위원장도 했어. 근데 이렇게 잘 나가면 KBS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사형? 뭐? 아니 시청료 안 내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네, 바로 지금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네네. 자 이건 진짜 골 때리는 뉴스인데
박근혜 후보의 올케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변호사인데 서향희 씨라고. 이분이 공동대표였어. 주원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에. 네. 근데 여기다가 법률 자문계약? 그렇죠. 감사실이 이기령 감사가 감사할 때 감사실이랑 이 법무법인 주원이랑 자문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참 알뜰하게 챙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문료로 돈 주려고. 그렇죠. 그러면서 관계를 가지려고. 자, 그런데 KBS에 변호사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저는. KBS 사내 변호사,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 이렇게 17명이나 있어. 변호사 꽤 많네. 17명이나 우리 시청료로 우리가 고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또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주원이랑 이제 법무법인 주원이랑 자문 계약을 맺은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자료를 요청했는데 KBS는 그동안 감사실이 별도로 법무법인과 자문 계약을 맺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공식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미 기존 그 변호사들이 있는데 왜 쓸데없이 또 이쪽하고 이제 계약을 했냐. 이걸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 그렇지. 정치적 줄대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계속 추궁하니까 자기들은 그 수임한 사실 없다고 계속 거짓말을 했거든. 그쪽하고 뭐 관련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감사실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시인을 했대. 그래서 외부의 자료를 유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자료를 주겠다고 그랬대. 이게 뭐 대외 비야 이게? 아니 국정감사 하는데 자료 유출하지 말라고 하면 뭐야 이게? 근데 이제 골 때린 게 잠깐만 또 전화 왔어. 이거 이번에 누군가 한번 봐야겠다. 이번엔 그분이신가? 누굴까? 이름 안 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실례지만 누구시죠? 아, 예, 저 박충석인데요. 이야. 아, 이제야.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MBC 이상호입니다. 아, 예, 선배, 안녕하세요. 우리 뉴스타파의 간판, 박충석 기자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대박. 이번에, 지금, 뭐, 특종을 터뜨렸어요. 녹화 중이신가요? 아, 녹음 중이에요, 녹음 중. 개나발. 아, 생방송은 아니고요? 아, 거의 생방송입니다. 바로 올려요, 우리는. 편집 없어.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야 이거 실례지만 제가 지금 계속 회의 중이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못 죄송합니다. 받았어요. 아까. 아이고 그랬군요. 제가 그 짧게 여쭤볼게요.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한 보도를 하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후보 캠프의 공작, 정치 공작에 MBC 뉴스가 도구로 사용된 거잖아. 사실이면 그죠? 아 박근혜 캠프죠. 아 그렇지. 박근혜 캠프의 정치 공작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MBC가. 아 뭐 그런 셈인데요. 네. 주로 이제 취재 시작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각 그 대선 시기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요.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보들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캠프 쪽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좀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놓은 이야기들을 자기 캠프 내지는 어떤 이름으로 공개하기보다는 기자들한테 주는 속성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을 숨기면서 어떤 기자가 객관적으로 취재한 것처럼 사실 속이고 자기 후보에 유리하게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이른바 이제 여론 비틀기 혹은 여론 왜곡하기 뭐 이런 미디어 스핀이고 이런 것들 하는 사람이 흔히 말해서 스핀 닥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기자들은 정치 특히 선거 시기에서의 어떤 취재원의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해야 되고. 아 그럼요. 그 취재원이 자기에게 왜 접근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확인하고 거듭 확인해야 되고 또한 팩트도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보도 시에는 그런 게 확인되면 보도를 하되 또한 취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어디서 자료를 입수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전체적인에서 취재를 좀 한 거죠. 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듣고 계신 기자의 이름은 박중석 기자고요.
간단하게 지금 박준석 기자가 어떤 보도를 했는지 지금 박준석 기자 갑자기 전화를 해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 뉴스타파에서 최근에 있었던 그 안철수 후보의 박사 논문이죠? 네네. 네,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다라고 보도했던 MBC, 아, 단정적으로 보도했어요.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의 출처, 제보자가 바로 새누리당 공약 담당 기구죠. 행복추진위원회의 위원인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현재 이 보도는 명백한 오보로 드러나서 MBC 뉴스의 공신력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바로 그 이면에 새누리당의 정치 공작과 그 부분을 투명하게 팩트로 확인하지 못한 기자와 데스크, MBC 보도국의 무능이 지금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네. 일단 뭐 구체적인 취재 경위라든가 내용은 저희가 여쭤보지 않을 텐데, 이, 그건 뭐 저 영업 비밀이니까. 근데, 바로 그 양정호 교수랑 통화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박준석 기자가. 아, 직접 만났어요. 네네. 한 시간 정도.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셨는데 순순히 얘기를 하던가요, 이분이? 뭐 저희가 기자라고 일단 밝혔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취재 기자 두 명이 들어갔어요. 두 명이 들어서 교수 연구실에서 이제 목요일쯤 찾아뵙고 네. 한 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고 질문을 좀 드렸어요, 솔직하게. 네. 그리고 그 대답 답변이 이제 방송에서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를테면 이제 이 양반이 9월 초부터 MBC를 포함해서 두세 군 취재 기자들한테 접근해서 네. 안철수 박사 논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팁과 일종의 이제 정보 제공을 한 거죠. 그리고 일부 언론사의 경우에는 취재 기자에게 이제 보도가 안 나가자 이미 우리 팀이 다 본 것이다. 확인했다 이 말이죠. 네. 예, 그렇죠. 우리 팀이 다 본 것이다라고 하고 또한 추석 전에 좀 터트렸으면 좋겠다라고 보도를 재촉했다라고 해요. 그거는 뭐 이제 상대 취재 기자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 교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지만 그런 뉘앙스로 여러 차례 전화는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네. MBC 현원섭 기자 네. 이 보도한 당사자인데 이 사람의 주장인데 본인은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현원섭 기자의 주장이죠. 근데 저희가 확인했던 거는 그 교수님이 그 현 기자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보도 전에. 그리고 네. 그 내용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그러니까 제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취재원이죠. 어떤 팁을 주거나 이야기를 먼저 하거나 단순히 서류를 갖다 준다고 해서 한 것만이 제보는 아니잖아요. 네. 전화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당시 확인 과정에서 취재원으로서 분명히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혹시 그 새누리당 행복교육추진단에 네네. 이 양 교수 말고 다른 분도 또 동시에 현원석 기자한테 전화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그것까지는 취재를 하진 않았고요. 네. 예를 들면 팀 내에서 구성하고 있다라면 거기까지는 저희가 향후에 취재해야 될 대상인 것 같아요. 앞으로 네. 현재 앞으로. 지금 MBC 보도국은 거의 패닉입니다. 이 기사 때문에 네. 정말 부끄럽. 저도 아직 MBC에 적이 있는 기자 입장에서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고 아마 이건 MBC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이 대선 국면에 계속되는 네거티브라든가 또 이 검증 과정에서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취재하시면서 우리 박준석 기자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나요? 저희가 뭐 특별히 뭐 MBC를 공격하기 위해서 혹은 뭐 현 기자와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취재를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특히 대선 시기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대선 시기에서는 취재원들이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를 숨긴 상태에서.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것보다 더
취재원의 동기, 접근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맞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의심하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좋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KBS 내 뭐, 그 선거보도 준칙이 있거든요. 네. KBS가 이제 올해 2월 달에 아마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보도 준칙을 보면, 후보자 공직 적격성에 대한 검증 보도 시에는, 네. 보도 시에는 반드시 관련된 인터뷰 대상자와 취재원의 신원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분을 명문화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제 취재원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치들을 해라 하는 거고 그 취재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게 필요하죠. 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언론학자들도 구체적으로 이름은 밝히지 못하겠지만 어느 캠프에서 어느 정치 조직에서 어느 특정 정파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료를 입수했다는 사실은 알려주는 게 전체적으로 그 뉴스와 보도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네. 독자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혹시 박중석 기자 지금 뭐 원고 써놓고 읽는 거 아니죠? 아니요, 지금 회의하다가 지금 화장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토씨 하나, 흔들림 없이. 마치 책을 읽듯이 잘 정돈된 우리 박중석 기자. 거기다 추진력까지 갖췄으니 얼마나 훌륭한 기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고생한 박중석 기자를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뉴스타파 파견돼서 일하고 있는 박중석 기자, KBS 기자입니다. 여태까지 인터뷰 들어보셨습니다. 야, 저는 제가 고발 기자를 쭉 생활하면서 네. 저의 어떤 그 행동 수칙이 있어요. 뭔데요? 기본적으로, 제보자는 취재에 시작이자 끝이다. 결국 그렇죠. 기자가 예. 극복해야 될 사람은 제보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보자와의 신뢰를 가지고 취재가 시작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의심해야 될 사람은 제보자.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간과했어요. 우리 현한석 기자. 자, 그 결과 MBC의 신뢰도가 땅바닥 2년 만에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3분의 1 토막이나 참. 그러게요. 뭐 주식이 한 3분의 1 토막 나면은 한강 대교에 줄을 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예. 지금 원래 줄을 서야 될 사람이 김재철 사장인데, 다른 데 줄을 서 있어. 공항 대합실에. 도망가느라고. 네, 네. 자, 얼마나 지금 MBC 뉴스가 망가지고 있냐면, 최근에 그 미디어 리서치가 시사인의 의뢰를 받고, 네. 조사한 내용인데, 신뢰하는 매체 1위. 20% KBS. 그래도 KBS 제법 높네요. 한겨레가 13%. MBC가 저 아래 있어요. 6.9%. 정편. 그런데 원래는 2009년, 2010년에는 MBC가 1위였어요. 그럼요. 네. 19%, 18%였는데, 야, 3분의 1 토막 난 게 많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신뢰한다. 신뢰하는 그 채널이고 네. 프로그램도 물어봤대요. 시사인의 네, 네. 보도에 따르면. 네. 네.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프로그램은 과연 뭘까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뉴스 9. 9시, 저 9시 뉴스죠. KBS. 이게 네. 21%로 제일 높았고. 결국은 방송사 따라가네요. 네. 네. 뉴스 데스크는 훨씬 떨어졌어. 5.8%. 오마이갓. 그리고 PD 수첩 같은 경우에 가장 신뢰하는 프로그램 2위였거든요. 2010년에는. 네, 네. 근데 11.8%였는데 2.3%로 떨어졌대요. 와, 엄청나다. 이게 언론사는요. 신뢰가 상실되잖아요. 네. 그러면 신문사는 지물포야, 지물포. 그렇죠. 예. 방송국은 뭘까? 카메라 렌탈 업체예요. 아무짝에도 쓸데가 네. 없어지는 거예요. 아프다, 그 얘기가. 신뢰도가 상실되면 언론은 네네. 죽은 겁니다. 맞아요. 예. 어떻게 도대체 이 신뢰도를 다시 제고할 수 있을지 MBC 기자들 지금 연판장 돌리고 있거든요. 네. 네네.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8, 미디어 비평 8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MB 정부 들어서 해고된 언론인이 18명으로 늘었다는 소식인데요. 정수장학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그동안 대기 상태에 계셨죠. 우리 부산일보 이정호 편집국장님. 네. 임기가 2개월 남았거든. 근데 잘라버렸어. 해고됐습니다.
단지 그 정수정학회 그 건 때문에. 네, 이제 이로써 대한민국에서 길거리 나앉은 그냥 뭐 정직이라든가 대기 발령 말고 해고 받은 분이 18명. 자신의 일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잘리는 거잖아 이거는. 네. 말이 됩니까? 자, 절대 이렇게 하면 잘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윤다빈 기자. 네네.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야? 저 자른다는 줄 알고 깜짝. 저는 해직 언론인데. 다른 분들은 열심히 안 해서 잘린 거야. 그럼? 그게 아니라 우리 고발뉴스에서 열심히 하면. 예, 우리 지금 다른 매체, 그렇죠. 다른 매체 열심히 하면 잘리는데 우리 예, 열심히 예. 하면 우대받아. 자. 정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어? 박근혜 후보가 한 얘기인데. 아, 네, 좋습니다. 자, 윤다빈 기자. 네네. 뭘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셨나요? 네. 어제였죠. 박근혜 후보가 이제 정수장학회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참 멘붕이었어. 네. 네,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살펴드려야겠죠. 네네. 어, 그래 그래. 고생했네. 자, 먼저 방송부터 볼까? 네, 네. 방송사 신문사 모두 거의 대부분 톱뉴스로 보도를 했는데요. KBS와 SBS의 경우에는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을 한 기사, 그다음에 문재인, 안철수, 고 김지태 유족의 반응을 또 다른 한 기사로 전달을 했습니다. 두 꼭지? 네, 그렇습니다. 두 꼭지씩. 네, SBS는 최필립 이사장의 단독 인터뷰를 성사시켰죠. 어, 그러면 세 꼭지네, SBS. 네, 그렇죠. 어, 탄탄하다. 확실히 네. SBS야. 어, 탄탄해. 어. 네, 근데 MBC가 또 궁금한데? MBC 하나 썼습니다. 달랑? 네네. 꼴랑. 자, 네, 어. 내용에서는 내용이. 대부분 이제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을 심하다. 전한 후에 이제 기사 끝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의 반응만 전달했는데요. KBS, SBS와 달리 고 김지태 씨의 유족들 반응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 때린다. 이 사람들이 이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걸로 끝내버리는 거지. 그렇죠. 어. 반발하고 있다. 아니 김지태 씨 유족 반응이 없는 게 어떻게.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그렇지, 게 지금. 이게 사과를 하냐 마냐 그런 게 쟁점인데. 이분이 자신의 그렇지. 어떤 그렇지, 사과 부정 대상이에요. 때문에 부정 때문에 그냥 자진 상납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거였잖아. 그럼. 그러면 얻어맞은 사람 입장에 어떤지도 또 전달해야 될 텐데. 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신문들은 좀 어땠을까? 네, 한겨레,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어, 면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 네, 사설까지 동원했는데요. 네. 1, 3면, 뭐 1, 4면, 어, 뭐 3, 4면을 그냥 통틀어서. 네, 네. 이제 박근혜 후보가 강압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법원 판결을 본인이 잘못 해석했었죠. 몇 번을 그렇게 얘기하던가. 네 번인가 됐는데. 그리고 또 정수장학회가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든 재단이다. 뭐 이런 발언도 자기 혼자 해석한 거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한국일보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보수 언론의 멘붕이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네, 중앙일보도 일면과 관련 기사를 통해서 해법이 없다. 과거사를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제법 비판을 했네요. 이쪽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뭐 다른 신문은 뭐 안 보고 싶은데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뭐 뻔하지 뭐. 다 그렇죠. 축소하고 왜곡했겠지.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축소하고 왜곡했니? 맞습니다. 그 일면 메인 기사에서도 뺐는데요. 이거 일면 메인에서 뺐어? 네, 네. 헐. 이 중대사를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의원실이 해킹당했다 이런 게 일면 메인으로 나왔고 야, 국민의 정서를 해킹해 놓고 지금은 네, 동아일보는 이제 국고가 거덜날 판이다. 복지 재정 때문에. 아, 복지 재 네, 이유가 네. 복지 재정 때문에 네, 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제목 동아일보 제목에서도 박근혜 정수장학회 정면 승부 이런 표현을 썼고요. 야, 정면 승부를 했다는 걸 평가해 준 거 아니야, 높게. 어따 대고 이런 거 아니야? 삑사리가 났는데 무슨 정면 승부야, 정면 승부는. 네. 그리고 어제 박근혜 후보 발언을 정리한 표를 실었는데 거기에 제목을 정수장학회 관련 야당 공세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반발 이렇게 썼어요. 다이다이로 붙여준 거야. 그렇죠. 어? 그렇죠. 네, 네. 이쪽도 그, 입장이 있다. 뭐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지금. 야, 전형적인 물타기죠. 네,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 검찰 구형에 대한 강도의 반박. 다 해야 돼. 어? 아, 그렇죠. 그렇지. 이거는 이건... 김용옥 선생님은 요걸 강탈을 강간이라고 표현했거든. 정치적 강간.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뭐 강간범의 의견 진술도 똑같이 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뭐 그러니까 같이 판단을 하지 않는 거죠, 언론이. 근데 헌납이라고 그랬다는 건 스스로 자기가 저쪽에서 원했다. 갖다 맞췄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것도 강간이 아니라. 나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검찰 구형을 받은 상태였는데 검찰로부터의 구형
부영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재산을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그렇죠. 변호사법 위반이야 그거는. 그런데 그거를 왜 또 그걸 그거 왜 받아, 받아줘? 챙기면 안 되지. 그걸 왜 챙겨? 만약 그렇다면 그렇죠. 이리 가도 강탈이고 그렇죠. 저리 가도 뇌물이죠. 강간이고요. 뇌물. 네 맞아요.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상한 논조를 펼쳤는데요. 아니 그 조선일보가 정상적인 논조를 펼치면 그거를 얘기해줘. 통과. 해서 봐. 윤다민 기자. 네네. MBC 뉴스데스크의 정수장학회 보도도 살펴봤다면서. 아, 네네. 이제 기자회견 이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봤는데요. 사실. 근데 MBC 같은 경우에 이거 정수장학회 이번에 파문. 네네. 당사자란 거의 말이에요. 당사자. 그렇죠. 그 당사자가 네. 뉴스를 당사자죠. 그래서인지 이 회동의 내용이었죠. 지난번에 최필립 이사장과 그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네, 회동 내용에 대해서 얘기? 도청 의혹만 시종일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것만 물고 늘어지는 거지 지금. 네, 네. 이어서는 이제 MBC가 한겨레 신문을 고발했었는데요. 이 소식을 15, 16, 17일에 걸쳐서 계속 전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시간에. 누가 궁금한데 이게. 그러게요. 김재철한테만 보고하면 되지 베트남에다가. 근데 정말 대통령 후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역사 의식도 인식도 부족해 법관 그 판결도 이해를 잘 못해 토론 능력도 없어 참 깝깝합니다. 제가 다 깝깝해요. 네. 끝으로 재밌는 거 하나만 좀 알려드리고 끝낼까요? 재미 없으면은 편집이다. 뭔데? 네네. 그 지금 MBC가 했던 이 도청 보도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 고발 보도 총 8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네, 이 8개 보도 전부 다에 실명 보도 실명으로 등장한 취재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8개 보도 다 합쳐서 관계자에 따르면 뭐 다 그렇게 한 거야? 그렇지. MBC에 네. 따르면 이런 보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사측이 발행하는 MBC 특보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야, 정말 MBC 뉴스의 추락 과연 어디까지인지. 이제 애정이 없다. 저는 아직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디어 비평 8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담이나 수고했다. 물 한잔 하자. 네, 윤다빈 기자의 활약이 기대되는 코너죠. 팔뉴스 타임 시작합니다. 네네, 저희 바로 잡습니다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보 있냐 우리? 잘못된 거 있었어? 오보까지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네, 저희 이름 표기를 좀 하나 잘못한 게 있었어요. 오보지 오보. 아 그런가? 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네, 저희 발뉴스 12회 1부에서 국사편찬위원회 저희가 가서 보도한 내용 VCR로 전해드렸었죠. 네. 네, 거기에 이제 민족 민주열사 희생자 추모연대 의장님을 김명훈 의장님이 맞는데 저희가 김명훈 의장님이라고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명훈 의장님 죄송합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한 주간 또 있었던 시청자분들의 의견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네. 네. 네네. 저희 발뉴스와 개나발 여성 진행자분들에 대한 의견이 가난히 네?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 진행자 또 혼내는 거 아니야? 뭐야? 말해봐. 네, 아이튠즈 아이디 사운드잼 스튜디오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네. 차가운 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곽현아 씨 너무 추워 보여서 솔직히 전에는 현아 씨 몸신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벗은 거 아니야 너무? 갈수록 마음씨가 더욱 사람스럽고 좋아지네요.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빨리 언론이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요. 네, 저희 고발뉴스닷컴의 아이디 그린포스님께서 소라 누나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아, 긴장돼. 네, 발뉴스 거의 다 보고 개나발 들었는데 오마이갓 귀를 부드럽게 간지르는 듯한 감미로운 목소리. 윤소라님 그렇게 감미로운 목소리로 시사방송 해도 되나요? 도대체 집중이 안 됩니다. 특히 웃을 때 네, 우울한 느낌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묘한 기운이 있네요. 아, 근데, 지금 못 웃겠어. 아 근데 진짜 이런 말씀 많이 들어. 아니 시사방송을 이를테면 그런 거지 SBS에서 옛날에 뉴스 메인 뉴스를 네. 여자 영화 배우가 한 적 있어요. 맞아요. SBS 태어나죠. 처음. 네. 아, 그래요? 네. 그런 거야. 이영 씨. 그 섹시 스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사 무거운 시사 프로에 벨빗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 소라누나 나오니까 안 어울리는 듯하면서도 묘한 그 어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린포스님. 고정관념을 좀 버리세요. 그다음 또 있나요? 네네. 아이튠즈의 아이디 꿈사네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꿈사네. 네, 일주에 네 번 하던 방송을 한 번으로 줄이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한 번만 하시려면 시간이라도 늘려주세요.
한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네, 늘렸습니다. 요즘 챙겨야 할 이슈가 얼마나 많은데, 네, 늘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이렇게 네, 지금 그래가지고 늘려서 하느라고 지금 저희가 아, 막 배도 고프고 배도 고프고 막 허기집니다.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건스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네, 저희 미건스가 주관하는 바람이 분다 행사가 이번 주 금요일이죠. 26일 밤 9시에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데 9시요? 아, 8시입니다. 8시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네.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 아니, 좋은 행사라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마침 그 좋은 행사에 우리 이상호 선배도 출연하신다고. 아니 저는 원래 네. 당연히 뭐 이렇게 정봉주 의원 석방을 촉구하고 진실을 알리는 행사면 저희가 가지요 발리스가 아, 가려고 했는데 당초 원래 26일 날 정봉주 전 의원께서 석방이 되시면 이날 저희가 공개 인터뷰를 제가 진행하기로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정봉주 의원께서 이제 못 나오시게 돼서 그냥 저는 뭐 인터뷰 못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너라도 나와라. 이왕 잡힌 스케줄인데. 네, 그래서 가서 어떻게든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을 불허한 교정행정당국에 대한 규탄은 물론이고 진실의 외침을 옥에 가두는 네네. MB정부에 대해서도 규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더불어 모든 양심수에 대한 네. 얘기도 네. 과감하게 26일 밤 8시 여의도로 갑니다 우리. 네, 많이 와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개나벌 오늘 순서도 모두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고생하셨어요. 자, 오늘 클로징. 요즘 유행이 유신 아닙니까? 유신. 야, 유신의 추억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성은 잘 모르겠어요. 유신이에요. 소라 누나가 엄마네? 엄마. 상우가 아들? 네. 유신아, 유신아, 네가 진정 유신이 맞니? 네, 어머니. 저 맞아, 유신이. 아유, 유신아, 40년 전에 홀연히 사라진 유신이 맞는 거지. 어디 얼굴 좀 보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왜 이렇게 우리... 늙으셨어요? 완전 늙으셨잖아. 우리 이렇게 어렵게 만났으니까 다시 헤어지지 말자. 내 사랑하는 유신아. 네,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께 효도 지내러 할게요. 그래. 네가 없어서 이 어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아유,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아니, 세상에. 내가 있지. 그 민혁이. 응? 인혁이 말고 민혁이. 네. 민혁이한테도 사과를 하는 수모를 아유, 억울해서. 아유. 어머니, 세상에. 저도 제가 그거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아유, 그리고 네. 내가 네 동생 정수. 정수 이름으로 쬐깐한 장학 사업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사람들이 못 잡아먹어서 한 달이다. 고깎고 얼마나 된다고. 아니 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게 읽은 건데 뺏기게 생겼잖니. 할아버지가 어렵게 뺏은 건데 또 뺏기는 거네. 아유, 얘 그래도 처음엔 쪼깐했어. 옛날 같으면 꼼짝도 못한 인간들이 숨길 것. 그러니까. 저 진짜. 어머니 이제 제가 왔으니까 마음 놓으세요. 그래 우리 든든한 유신이. 아유 너 남의 거 강탈 잘하지. 카리스마 있지. 못하는 게 없는데 네 한마디 말에 사람들이 그냥 어휴 꼼짝 못했잖아. 그럼요. 근데 제가, 세상에 아유 제가 꼭 있어야겠지요. 그럼 엄마? 우리 유신이 최고. 아유 아유 안아줘. 이제 좀 기피하고 살겠다. 아이고 이뻐. 네, 오 후보가 그리워하는 유신이가 다시 돌아올까 봐 겁이 납니다. 여러분 12월 19일입니다. 투표 꼭 하실 거죠? 10월 22일 월요일 개나발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내일 모레 바이오스 TV 다음 주 월요일 개나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왜 이렇게 버벅거려? 안녕!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